모 배달앱의 치킨집 리뷰는 어쩌다 이런 감동의 후기들이 쏟아지게 됐을까요? 지난 1월 초 배달앱에서는 보육원 후원자라는 한 손님이 쓴 치킨집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보육원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치킨 30마리를 주문했다는 그는 깨끗한 기름에 30마리 치킨을 맛있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좋은 일 하신다고 끝자리 6만원 정도 할인해 주셨어요. 저도 직접 먹어보니 너무 맛있네요 라며 천사 같은 마음 너무 감사드려요. 올 한해 대박나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치킨집 사장님이 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장님은 처음 연락을 받고 고객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면서 저도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다고 해서 남아있던 기름 싹 폐유 처분하고 새 기름으로 튀겼습니다. 더 많은 걸 도와드릴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좋은 일 하신다는 것에 존경심까지 들었습니다며 저희도 앞으로 좋은 날 좋은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후원이든 기부든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고객님으로 인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고도 했지요. 따뜻한 리뷰가 알려진 뒤 배달앱을 찾은 동네 주민들은 여기가 그 치킨집이냐며 단체로 감동하는 중입니다. 재료가 소진돼 일찍 문을 닫는 돈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감을 물으니 사장님은 부끄러워하십니다. 저희가 애들이 지금 두 명에다가 제가 임신 중에 한 명을 더, 그래서 또 보육원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애들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저희가 너무 사소한 거였는데 너무 크게 칭찬해주고 반응해주셔가지고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기부한 것도 아니고 후원한 것도 아니고 고객님이 해주신다 해서 그냥 조그맣게나마 할인만 해드린 건데 너무 민망하고 그냥 감사하고 저희도 이제 후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에 치킨을 후원한 손님과 그런 손님의 감흥의 도움에 손길을 보탠 치킨집 사장님, 따뜻한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보탠 두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는 세상을 두 배로 따뜻하게 하는 작은 영웅들입니다. 작은 영웅에 등장하는 모든 사연들이 기적이고 작은 영웅이 만들어가는 기적에 KMIB 독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